또, 또, 저. 아니, 물을 시킨 거를 본 거면 일하는 건데 왜 못 믿죠? 어떻게든 그를 붙잡아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싶었죠. 뭘? 하지마, 뭐든 하지마. 하지마, 뭘 하려든 하지마. 뭘 했지? 뭔데? 아! 이거 뭐야? 뭔데? 왜? 뭔데? 어. 아이, 시청 떨어지겠네. 소리는 왜 질러? 뭔데? 뭐가 왔는데? 야, 이거 진짜야? 진짜 혼인신고였던 거야? 어.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어? 네가 하라며. 아니, 난 장난인 줄 알았지. 아니, 요즘에 뭐냐? 그 SNS에 가짜 혼인신고? 나 그런 건 줄 알았지. 노래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원래 둘이 가야 되는데 혼자서 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가짜 동의라고 밝히면. 물론 동의 안 하면 그건 안 되죠. 허위죠. 근데 같이 동거하거나 같이 사는 사람이 혼인신고 하잖아요. 그럼 혼인인사가 있다고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일 당하면 빨리 이의제기를 해서 취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 아닌 거예요? 그럼 같이 너무 부부처럼 살고 있어. 이야, 이게 진짜라고? 어머. 그럼 취소해? 저렇게 얼떨결에 결혼하는 거예요? 네, 얼떨결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일 가야 돼. 지영아, 오늘은 전화 좀 그만해. 가게로도 그만하고. 아니, 사장이 눈치 준다고. 네가 전화를 받으면 되잖아. 아니면 한 시간에 한 번씩 영통해, 영통. 아니, 하루에 수십 통씩 연락하면서 일을 어떻게 해, 어? 그렇지. 일하는데 전화는 받을 수 있잖아. 나 사랑한다면서 그 정도도 못해줘?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너무 집착이 심해. 왜 그래? 왜? 그러지 마. 아니, 왜냐면 저러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까 봐 그래. 미친다니까. 무조건 지쳐. 또 해, 또 해. 나가자마자. 연결이 되지 않아. 그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 자꾸 집착하게 돼요.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지쳐. 오늘 내가 지쳤어. 짜증나. 사람을 못 믿겠고 사랑을 의심하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나는. 오늘도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아, 왜 이런 날이 만나. 좋을 때도 있었는데. 저 그만 나올래요. 아니, 사랑한다는 이유로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제가 아는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분은 좀 집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안 해요. 너무 믿어.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방송 혹시 보는 대로 연락 좀 줘. 방송 뭐 하고 있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빨리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딩 엄마 나와주세요. 궁금해.